천천히 척추 동그랗게 말며 내려가 암워킹 하이 플랭크 만들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전신 근육 골고루 사용하며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가 주세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 가져와 접은 다리 쪽 팔 천장으로 들었다가 내리고 다리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손으로 바닥 밀고 복부 힘 유지하며 손으로 바닥 밀고 복부 힘으로 다리 유지하며 상체 시원하게 열었다가 가져올게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무릎 옆으로 뒤로 들어 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을 들며 호흡 내셔주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앞으로 보내 따라 할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가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 무릎 옆으로 뒤로 들어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밀며 엉덩이 힘으로 무릎 옆으로 뒤로 들어 볼게요. 다리 뒤로 들 때 무릎이 다 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복부 힘 단단히 주고 동작 이어가 주세요. 엎드린 자세에서 두 손 두 다리 멀리 뻗으며 들었다가 손을 엉덩이 쪽으로 모으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등과 엉덩이 힘으로 팔과 다리 들었다가 등 힘 더 쪼으며 손 모으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려 손 높이 들었다가 내릴 때 뒤꿈치 들어 볼게요. 매끄럽게 연결하며 복부 힘으로 중심 잘 잡아주세요.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엉덩이 뒤로 밀며 복부 힘으로 중심 잘 잡고 따라해 주세요.
앞무릎 구부리고 뒷무릎 펴 상체 앞으로 보내며 뒷다리 들어볼게요. 손은 머리 위에서 길게 뻗고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들고 중심 뒤로 보내며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중심 앞으로 이동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돌아올 때는 복부 힘으로 천천히 발바닥으로 내릴게요. 반대 무릎 앞으로 구부리고 뒷무릎을 펴 상체 앞으로 보내며 뒷다리 들어볼게요. 손 머리 위에서 길게 뻗고 중심 앞으로 보내며 뒷다리 들었다가 중심 뒤로 보내며 발 살포시 내려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천천히 동작 이어갈게요. 팔꿈치 가슴 옆에 붙이고 다리 넓게 열어 한 무릎씩 무릎 구부려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무릎 구부렸다가 돌아와 팔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돌아와 손 머리 위로 높게 들어 볼게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멀리 들었다가 무릎 가슴 앞으로 가져오며 중심 앞으로 당겨 볼게요. 최대한 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가슴 앞으로 당기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으로 바닥 단단하게 누르고 천천히 따라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뒤로 멀리 들었다가 무릎 가슴 앞으로 가져오며 중심 앞으로 당겨주세요. 최대한 다리 멀리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가슴 앞으로 당길 때 호흡 내쉴게요. 손으로 계속해서 바닥 단단하게 밀며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천천히 무릎 바닥에 대며 아기 자세로 휴식할게요. 상체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